자,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You smell like onions. Smell like onions. 예, 그래서 like의 두 가지 뜻. 좋아하다. 좋아하다랑. 뭐와 같은. 그래서 이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입니까? 뭐뭐와 같은 뭐뭐와 함께 왜 뭐뭐 위에 뭐뭐 안에 in 또는 inside 뭐뭐의 앞에 in front of 뭐뭐의 뒤에 뭐뭐의 뒤에가 at입니까? 네. 어디 어디에 at 뭐뭐의 뒤에 학교에서 동영상 배웠고 나하고도 배웠는데요. behind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계속 형광펜을 칠한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시야? in 앞집이 시 at 앞집이 시 behind in front of, with, on, like 앞제비시죠 앞제비시 네. 자 그래서 너는 양파 같은 냄새 난다 해서 양파라는 대답 양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내가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라고 묻고 싶다면 나한테 무슨 냄새나니? 라고 묻고 싶다면 나한테 무슨 냄새나니? 이래 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 I smell like? 스멜의 뜻 냄새 또 냄새가 나는 그래? 아니 냄새 나는 smelly shoes 아 뭐예요? 냄새 나는 양말 그럼 smelly의 뜻은 냄새 나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스멜의 두 가지 뜻 냄새 또 스멜의 뜻 뭐? 냄새가 나다, 냄새 맡다. 단어할 때 이거 안 나오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가 뭐였어요? What do I smell like? 너는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고 뭐였어요?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그럼 You smell like onions의 누가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You smell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시트 여기 smell의 뜻은 뭐예요? 냄새 나다. 근데 뭐 스멜이 무슨 냄새가 나는이야 냄새가 나는
지난 시간에 스멜이 하다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o I smell like? What? 하다시 두니까 두 꺼내서 얘는 I로 바꿔서 What do I smell like?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무엇? 양파. 양파 같은.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이 대답. 어떤? 나한테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do I smell like? 내가 뭐가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랬죠? 어?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겠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됐어요? 뜻이 뭐야? Like onions의 뜻이. 양파 같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어떤? 그래서 영어로 뭐야? How do I smell? 얘가 왜 있냐고, 얘가. 나한테 어떤 냄새 나니? 자, 지금 like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가 like가 이 뜻이면 무슨 시라고요? 앞제비 씨 전치사래. 그러면 전치사가 뭔지 나한테 좀 설명해줘. 도대체 뭐가 전치사인데? 누군가가 전치사 앞제비 씨가 뭔지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 준대요? 하다시 앞에 누가 누가 앞에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뭐가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 무슨 하다시 앞은 무슨 하다시입니까? 하다시 앞에 뭐? 문장으로 쭉 앞제비 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 내가 재우한테 늘 얘기하자. 너는 문장으로 뭘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이름 씨 앞에. 이름 씨 앞에 사용한다. 그래. 이게 다야? 이 말은? 아, 이름 씨 앞에 사용했어, 그래. 그 다음.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는 거야? 무슨 이유가? 이유가,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얘기해줘야지. 아무 때나 막 쓰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름 씨 앞에다가 앞제비 씨 쓰면, 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문장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UMC 앞에 우리 사용했어. 우리 뭐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꽃들. I made the desk. 나는 그 책상을 만들었다. 꽃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어디? 그래서 앞제비 씨는 왜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보여줬잖아 나. 어? 하나는 앞제빛이 썼고 하나는 앞제빛이 안 써가지고 다 보여줬어. 그치? 그럼 이제 앞제빛이 왜 쓰는지 말을 해줘야지. 무엇을 어디로 바꿔준다? 오케이. 자, 재우야, 그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몇 번 설명한 거냐 하면 열 번 넘게 설명한 거야. 오케이, 요거로 얘기해주세요 이제 얘들. When, where, how, why. 오케이, 그럼 지금 무슨 시로 바꿔준다는 얘기지 지금 이름 시를? 어찌 시. 어찌 시나 또는 어떤 시. 어찌 시나 어떤 시로 바꿔준다. 이게 전치사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양파, 나한테 대답 듣고 싶으면 나는 무엇 같은 냄새가 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가 되는 거고 양파 같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do I smell?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어떤? 나 어떤 냄새 나니? 니까 How do I smell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뜻은? 너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가면 안 돼.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그러니까 너는 학교에 가면 안 돼.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hould not 줄였으면 shouldn't. Shouldn't죠.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를 지우고 한글로 뭐를 좀 쓰고 싶어? 양파들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누가 너가
네가 양파 냄새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 가서는 안 돼. 막 희한한 법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Okay. 그래서 because 그거는 무슨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접속사. 그렇죠. 그럼 접속사면 문장에 어떤 특징이 생기죠? 어떤 특징이 생긴다? 거의 맞는데 뭐가 두 번 등장한다? 뭐가 두 번 등장한다?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 문장이지만 누가다는 두 개 있겠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누가다는 New smell. 두 번째 누가다는 You shouldn't go. 그렇지. 세 가지 방법 중엔 세 가지 방법 중에 염염치 should.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니까 선생님이 여기 자르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일 때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먼저 생각해보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길래 you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네가 양파 냄새 나기 때문에 라고 답하는 건가? 왜? 너는 가지 아니 나는 가지 않으려면 아니 학교에 그렇죠 내가 학교 왜 가면 안 되는데요 라고 묻겠죠? 학교 가고 싶은데 그치? 네. 그렇죠? 재우 막 학교 완전 가고 싶은데 막 재우 너 학교 가면 안 돼! 막 이랬어 그렇죠. 그러면 재우가 뭐라고 묻겠어? Why? 오, 바로 영어로 물어보니까 Why? Shouldn't I? 아이고야.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렇지. Shouldn't를 잘못 썼네요. 오케이. 내가 왜 학교 가면 안 되는데요?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go to school. You shouldn't go to school. 학교 가야만 된다 그랬어 방금. 아?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누가 다해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긴 덩어리, 큰 덩어리를 바꿔버리는 신기한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특이 이상한 법은 첫 번째 이상한 법은 위스콘신주에서 기차 안에서 키스 금지 두 번째 신기한 거는 뭐가 없네 어느 동네인지 안 나왔네 이거 없어져 버렸네 치워버렸네 이것도 위스콘신주의 법인가? 위스콘신주의 법 이상한 법이 두 개나 있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뜻은 캘리포니아 주에 너는 있다 욕조 속에 오케이, 그래서 캘리포니아 무슨 뜻이에요? 캘리포니아 주죠? 무슨 시? 이름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In Californi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A bathtub 뜻은 뭐니까? 욕조니까 무슨 시? 이름씨 안만 길어봤자 It 안만 길어봤자를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 이름씨란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In a bathtub In a bathtub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앞제비 씨. 앞제비 씨 전치사라고 하고요. 비슷하지만 누가다가 있는 애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So you shouldn't eat oranges. 그렇죠. So you shouldn't eat oranges. 의 뜻은? 그래서 너는 먹지 않아야만 한다. 오렌지를.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 지우면 뭐가 튀어나오지? 욕조수. 누가? 내가 욕조수인데 욕조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냐? 잠깐만요.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띄어쓰기가 안 된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해주면 Because you are in the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이상한 법이 다 있네요. 맞습니까? 네. Okay, 뭐라고요?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이 답 듣고 싶으면 왜? Why? Shouldn't I eat oranges? 오케이, 뭐라고요?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오케이, 그래서 내가 왜 오렌지 먹으면 안 되는데요? Why shoul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Okay,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in California, you shouldn't eat oranges.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법에 보면 뭐라고 써있다? 우리말로 욕조 안에 들어있을 땐 아, 무조건 오렌지 먹지 말라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오렌지인데 오렌지 사람들이 안 먹으면 망하겠는데 캘리포니아에 써있는 이상한 법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써있다? 욕조에서 오렌지를 먹지 말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먹으면 벌금 100만원. 됐습니까? 계속해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 너는 있는 중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그렇죠. 자, wearing만 재우 친구가 물어봤어. 재우야, wearing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재우야, 너 영어 되게 잘한다면서 웨어링은 무슨 뜻이야? 하면서 웨어링만 뚝 들고 왔어.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설명해 준대요? 있는 중이라는 뜻이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있는 중이 이럴 수도 있고 재우 여자친구가 재우야 아니 영어 잘하잖아 wearing 무슨 뜻이야 멋있게 설명해 줘야지 우리 재우 여자친구한테 쪽팔리지 않게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줘야 되겠다 뭐? 오케이 하다시에 뭐 붙이면 이름씨 네? 하다시에 뭐를 붙이면 ing
치며 뭐 또는 뭐가 될 수 있다.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거. 그러면 무엇으로 붙인 게 아니고 뭐를 바꾸기 위해서 시를 바꾸기 위해서 ing 붙였는데 입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사람 입고 있는 중인 사람 입는 것 하면 오케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시가 되는데 you are 이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아직 정해진다? 문장 속에 집어넣었는데 너는 입는 것이다야 너고 너는 입고 있는 중이다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You shouldn't sing. 그래서 그래서 너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지우고 뭔 집어넣을까?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얘도 똑같이 해주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 sing in front of people. 뭐라고요?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서는 안 되나요? 네가 수영복 입고 있는 중이잖아. 안 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 I sing in front of people? 했더니 Because you'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누가 다 몇 개 있어요? 두 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You are. 몇 가지가 유가 다죠. 누가 다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누가 다. You should.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shouldn't 됐습니까? 오케이 in front of의 반대말은 behind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잘 했는데 어? 여자친구한테 쪽팔리겠는데? 어? 멋있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제우 여자친구 이름 뭐야? 어? 제 여자친구 이름 뭐야? 없어? 네. 아이 찌지. 아니 여자친구도 없어? 아니 제순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